소유미였습니다. 박수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네, 자, 안녕하세요. 트로트계 SFM 소유미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자 SAF 무대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요. 어떠신지 소감을 좀 들어볼까요? 네, 오늘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. 앞으로도 네, 많이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. 예, 네. 2015년 소유미 씨 굉장히 뭐 바쁜 한 해였고 많은 사랑을 받은 한 해였잖아요. 어떠셨는지. 네, 제가 얼마 전에 신인상을 받았어요, 여러분. 오! 예, 축하합니다.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. 예. 지켜봐주세요. 네, 듀스의 이현도 씨가 소속사 사장님이라고 들었어요. 네네. 뭐 방송에 나와서도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는 이현도 씨가 어떻게 챙겨주시는지. 평소에는 현도 삼촌이라고 부르는데 네. 평소에 굉장히 친절하시고 보기에는 굉장히 무섭게 생기셨잖아요. 네, 자상하시고 잘 챙겨주세요. 사장님께서 잘 챙겨주신다는 건 얘기였고요. 또 제가 좀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걸그룹 출신이에요.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키스앤크라이라는 걸그룹 활동을 하다가 네, 어떻게 잘 해체가 됐어요. 어떻게 잘 알까서 해체가 됐어요. 네, 1주까지만 하다가 네. 솔로로 이렇게 전향을 하게 돼서 예. 솔로로 활동하는 네, 그리고 아버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. 빠이빠이 빠이빠이야 그 노래를 부르신 소명씨가 아버님이라고 들었어요. 오빠도 트로트 가수고요. 저희는 아빠도 트로트 가수고 트로트 집안이에요. 그러네요. 처음에 그러면 걸그룹 데뷔했을 때는 뭐라고 하셨었어요? 걸그룹 데뷔할 때 오히려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. 트로트 했으면 좋겠는데 네, 아빠가 잘 모르는 분야시기도 하시고 하니까 예. 네, 이제 트로트 하시니까 지금 너무 좋아하시죠? 네. 굉장히 많이 가르쳐 주시고 네?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요. 네. 여기저기서 많이 하셨겠지만 아버님 노래를 한번 한 소절 저희가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오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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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야 사랑의 그 약속을 내 팽개치고 hey! 떠나가는 여자야 울 줄 알았지 착각하지 마 너를 찾을 줄 아냐 예, 와 아빠 앞에서 이렇게 트로트 부르면 아버님은 뭐라고 하세요? 아빠께서는 아직 부족하다고 하시죠. 많이 열심히 연습하라고. 예, 예. 아빠 노래도 이렇게 앨범에 수록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. 제 노래 이제 세 번째 트랙에 파이파이아 리메이크 곡이 있어요. 있어요. 네. 제가 그 소유미 씨의 버전으로 한번 꼭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노래 어떤 노래 또 하나 청해 주시죠. 예. 다음 곡은 제 두 번째 수록곡에 있는 곡인데요. 명품 남자라는 곡 들려드릴게요. 네,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